인천교육청이 2년 동안 관내 학교의 친일 잔재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개 학교에서 잔재물 7점을 찾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철거 등에 나선 학교는 단 두 곳에 불과해 시교육청의 구호만 요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제가 세운 인천 신사 장소로 추정되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주변에서 신사 건물에 쓰였던 대리석이 쉽게 보입니다. 학교에서 일본식 석등과 돌기둥 4점이 일제 잔재물로 판명났지만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알고 간직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인천시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일부로 오는 2024년 역사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년간 관내 5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4개 학교에서 일제 잔재물 7점이 발견됐습니다. 재물포고도 최근 일제 잔재물을 철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 머릿돌이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철거돼 새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돼 있습니다. 아직 일제 흔적이 남은 학교도 있습니다. 송도 중은 초대 교장이자 이사장인 친일 인사 윤치호 동상 철거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동상고도 친일 인사 이름이 들어간 인천상업전수학교 신축기념특별참조자 방병석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 시교육청이 2년째 일제청산 작업을 주도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인천 관내에 지어진 학교는 모두 54곳. 2020년 이전 일제잔재물 집계와 처리 기록은 없습니다. 일제잔재물 처리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지원 첫 사례는 올해 인천 여상밖에 없습니다. 일제잔재물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또 계속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 부서는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